testament to how decentralized crypto is, or how decentralized Bitcoin is, because 50% of the hash rate, more than 50% of the network, the securing power of the network, was in China. And I say was.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저희가 또 이제 비트코인이나 그러니까 크립토커런시는 뭘 할 수 있냐, 그렇죠?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에서 크립토커런시를 쓰고 이제 이런 것도 또 있는데, 이걸 디지털 자산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어떤 용도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쪽으로 굉장히 그 이 디지털 자산들을 이용을 할, 그러니까 뭔가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펀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, 그렇죠?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어떤 그 크립토커런시 펀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제가 펀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그렇죠? 아니면은 다른 사람 펀드 운영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, 그렇죠? 그러니까 자산 운용을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슈들이 있지만 리걸한,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 기존에, 그러니까 자산 운용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 사실은, 그렇죠? 기본적으로 나도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, 그렇죠?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데, 굉장히 이제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면 사실은 뭐 돈이 거의 필요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작은 펀딩으로도 이제 이런 뭐 회사를 차릴 수가 있는 거죠, 그렇죠? 예,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? 약간 메인스트림이 아닌 분들, 그러니까 특히 젊으신 분들이 이제 뭐 여기 이쪽에서 이제 일하고 계신 분,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자산 운용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, 그렇죠? 트레이셔널 자산 언제 승진해가지고 언제 MD까지 가거나 그러겠어요, 그렇죠? 네. 뭐 크립토 트레이딩 펌에,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트레이딩 펌에 계신 분들, 그렇죠? 네. 뭐 포렉스 쪽에 트레이딩 펌에 계신 분들, 아니면은 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, 퀀트 트레이딩, 뭐 컨트랙트, 뭐 인베스트먼트, 이거 언제, 이거 뭐 지금 막 코딩 뭐 짜고 있는데 언제 해가지고 언제 승진해서 언제 그 뭐 한 2, 30년 걸려가지고,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야 이거는 디지털 자산 쪽으로 가서 여기서 내가 새로 길을 개척하겠다, 보니까 돈도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뭐 레귤레이션도 없고, 그쵸? 라이센스 없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가 가서 이걸 해가지고 이제 초기에 자리 잡겠다, 이런 분들이 이제 투자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, 그쵸? 그 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게 요새 왜 헤지펀드를 연대서 이게 지금 인기냐면은, 이제 이 샵 레이쇼, 디지털 자산 자체가 샵 레이쇼를 올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샵 레이쇼는 뭐냐면은 리스크당 리턴이에요. 그러니까 리스크가 1에 올라갔을 때 리턴이 얼마 올라가냐. 그러니까 이 레이쇼가 크면 좋겠죠, 그렇죠? 그러니까 리스크가 하나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리턴이 뭐 두 배가 된다, 뭐 이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리스크 하나 올라갈 때 리턴이 하나가 되는 게 있는데, 내가 뭘 자산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리스크가 헤징이 되면서 분산이 되면서 내가 요만큼 리스크 1만 져도 이 리턴이 두 배가 됐다, 뭐 이러면 이런 걸 찾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이 일종의 이제 모던 포트폴리오 띠오리, 그쵸? 예, 그게 이제 요새 요 근래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헤지펀드나 자산 운영하는 데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뭐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예,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, 일단은 보통 이제 그래서 40% 에쿼티, 50% 픽스드 인컴, 10% 커머더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. 보통 뭐 60% 에쿼티, 뭐 40% 뭐 본드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픽스드 인컴, 그렇죠?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.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40% 에쿼티, 50% 픽스드 인컴, 10% 커머더티, 좀 더 보수적으로 가는 그런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이거를 이제 샵 레이쇼를 보면은 이제 0.98이 되는 거예요, 이렇게 했을 때. 근데 이제 이거를 디지털 자산을 좀 섞게 된다 이거죠. 비트코인을 좀 섞었어요.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 비트코인을 좀 섞었어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한 10% 섞었어요. 10% 정도.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샵 레이쇼가 1.75로. 그렇죠? 근데 또 여기 보시면은 또 크립토커런시 디지털 에셋으로 크립토커런시 같은 것들로 또 인덱스를 만들었어요. 그래 가지고 여기 이제 SEBAX 인덱스, 뭐 CRIX 인덱스 이런 인덱스가 있어요. 그 인덱스를 또 섞게 되면, 그 비트코인 말고 다른 걸 또 섞는 거죠, 같이. 비트코인 플러스 다른 거. 그러면 이게 같은 지금 10% 섞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
지금 10%가 이게 지금 기울게 굽어지잖아요, 여기서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요 정도 섞으면은 한 5% 정도만 섞고 4% 정도 섞어도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이제 샵 레이쇼 개선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여기 이제 4%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디지털 어셋으로 이제 얼로케이션을 하게 되면 샵 레이쇼가 비트코인만 있을 때 무려 50% 가까이 올라가고 CRX, CRIX 인덱스를 섞게 되면 75%, 그리고 SEBAX 인덱스를 섞으면은 90%가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. 이 샵 인덱스, 샵 레이쇼가.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리턴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비트코인